되게 일상생활에 만족도가 없는 것처럼 난 보여. 그러니까 뭔가 언니도 애정결핍?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내 가슴속에 진심으로 사랑받고 싶대. 근데 언니가 남편이 없지 않잖아요. 그냥 뭐가 자꾸 채워지지가 않아. 사랑받고 싶다. 진짜로 사랑받고 싶다. 내가 이런 거 있죠. 왜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지는 않지만 그냥 부족한 느낌? 자꾸 뭐가 애가 타.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요? 그건 아니잖아. 사이는 좋은데, 항상 모자라요. 뭐가 모자라요?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사랑받기보다는 그냥 장난감? 아, 욕구풀이. 장난감 같은? 네. 자기만 만족하고 뒤돌아서면 그냥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가고. 저는 아직 만족을 못했는데 그냥 풀기만 하는 그냥 장난감 같은 가지고 본인 그것만 풀이를 하고, 노는. 속욕만 풀고, 끝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가고. 아, 이거 심각한데. 관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는 뭐 밥을 먹다가도 하고 설거지 하다가도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을 때. 그냥 즉흥적으로. 네. 근데 언니는 만족이 안 되고. 저는 이제 만족을 하기 전에 끝나요. 내가 너무 죄송하지만 남의 집 남편한테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는데 토끼야? 네. 그 병인데 그거. 본인은 모르시나? 몰라요. 흐뭇해하면서 가요. 만족을 시킨 것처럼 흐뭇하게 얼굴 표정하고 뒤돌아보고 가요. 근데 언니도 만족 했다라고 신호주지 않아요? 처음엔 그랬는데, 아, 그런가 보다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여자로서는 치욕스럽지.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너무 저에게는 고통인데. 그쵸. 하루에 몇번 하는데 언니는 만족이 안 되는데 남편 혼자 그냥 만족하고 끝내고 그것도 막 뭔가 하고 나서 안아주고 사랑해 이것도 아니라 그냥 뒤돌아가고 쌩까고 나 잘했네 이러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문제인데 우리 언니가 조금은 구살처럼 보인 그러니까 언니 스스로가 그냥 뭔가 좀 남한테 창피당했다라고 생각한 면난 그런 것도 난 느껴지거든. 창피했다 좀 언니가 이런 내용들을 남한테 안 들키고 싶었는데 이게 자기는 자랑인 줄 알고 남편이 이제 나유민이가 제 남편 나유민인데 이거를 어디 가서든 자랑인 줄 알고 동생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부랑 있는데 근데 저는 얼굴 들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창피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디 가서 또 얘기할까봐 폭로할까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이게 언니가 힘든 건 모르고 본인이 막 이거 나 하루에 두세 번씩 남자들끼리 그거 하는 것처럼 자랑한 거야? 네. 엄청 부러웠겠네. 언니 부럽다고. 요즘에 이런 사람이 없다고 이러는데 저는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이거든요. 언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언니가 진짜 이것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 생각하는 건또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언니가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잖아. 아이도 아직 없고. 근데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이거를 아직까지 결정 내리고 이런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남편분한테 좋은 표현을 해주지 마. 착각한 거야, 그게. 그거, 아, 이 여자는, 우리, 내 여자는 이거에 만족을 하는구나 하고 남편이 그게 익숙해져 버린 것도 있고요. 자기의 몸에 대해 병적인 것도 있어. 난좀 진지하게 남편한테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언니. 아니, 얼마나 빨리 끝나길래 토끼라는 말이 나와. 차 맞춰요? 아, 그건 병이다. 네, 그래서 얘기도 해봤는데 병원을 갈까 이혼을 할까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 이게 아직 결론이 없어서 병원을 가세요.
그리고 남편이 언니가 만족을 했다는 거에 이런 쾌락이라든가 뭔가 안정감을 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게 짧게 끝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였을 거야 아마. 근데 언니가 그걸 만족해주네? 그러면은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나는 자주 하는 쪽을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 근데 언니가 그걸 너무 좋아해줘. 좋아해줘? 그러면 남편 입장으로는 아 내가 대신에 이걸로 대체해서 내 여자를 만족을 시켜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으쓱하고 이런 거가 있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언니랑 다른 쪽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언니는 내 남편이고 내 남자니까 내가 그거를 싫어하면 이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에 처음에 좋아해줬던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야. 아 네네. 나는 애초에 언니가 네. 좀 그냥 병원을 같이 다녔으면 남편이 그게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진지하게 말을 해서 병원을 같이 가신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이 사람하고는 아직 그 이런 이혼 순 없고 아 그럼 고쳐서 살아야 한다 이거죠? 왜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닌 거거든. 언니 내 여자를 만족을 해줄 수 시켜주고 있다는 거에 자기는 그게 만족이 돼서 더 하는 것 같아. 맞아요. 횟수가 좀 늘긴 해요. 점점 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오래 못해주면 자주 해줘야 되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하기가. 당사자는 또 본인 스스로는 또 네. 괴로움일 텐데 짧게 끝나는 게. 괴로움인지 모르고 항상 만족해서 더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언니 네. 또 어느 집은 안 쓰는 집도 있대. 네. 그러니까 쓰긴 쓰잖아. 네. 너무 짧게 끝나면 병이야. 네. 병은 고쳐야 돼. 병. 아, 네. 그러면서 언니가 좀 심리적으로 같이 상담도 받아보시고 하면서 이거를 부부관계도 사랑이야. 괜찮아요. 그걸 좀 이어가시는 게 난 해답이실 것 같거든요. 아 네. 언니 스스로는 너무 힘드시겠다. 네. 무슨 말 언니 마음도 이해가 가고 네. 저쪽 마음도 이해가 가. 네. 그러니까 언니가 그냥 네. 내가 너무 괴롭다라고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하지 말고 이해 좀 해주고 고쳐서 살아라고 말씀이죠. 병원을 갔는데도 네. 이게 대책이 안 서면 그게 다음에 뭐 이게 또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이. 네. 그쵸. 근데 일단 치료를 같이 받아보시는 게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거라 정말 처음에 말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긴 해. 힘들지만 이혼은 없다고 하니 네, 병원 가서 고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네네네. 잘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걸로 내가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말하는 건 또 웃기다. 아 네네. 어쨌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